오나비로 이어갈게요. 5% 수익 저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요. MTNW 오나비 클럽 차대웅 전문가 오늘도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대웅 전문가입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오늘 또 오나비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맞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업종은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종목명은 바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펩트론은 이 회사 이름 자체가 펩트론이죠. 바로 펩타이드 관련된 제약 바이오 회사인데요. 전립선 암 치료제,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이런 것들 이제 펩타이드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제 그 지속 효과를 늘려가는 그런 기술을 좀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전망이 상당히 크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파킨슨병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치료제가 좀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작용을 완화시키면서 치료 기간 그리고 그 약품의 좀 지속 기간을 늘려갈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오성 공장의 준공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좀 협약을 통해서 그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 시설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주가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자, 펩트론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영향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그리면서 크게 하락했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려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매물대, 정고점 매물대를 오늘 이제 돌파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 상승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팩트원의 매수가는요. 13,500원에서부터 13,900원 사이에서 매수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5% 자율 대응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팩트론이었고요. 매수가는 13,500원에서부터 13,900원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자율 대응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미클럽 차대웅 전문가였습니다.